스님 뭐 하세요? 나 이거 보리자 총 만들려고요. 예. 이 보리자가 지금 최고 절정기거든. 아주 아주 이게 굉장히 이거 있잖아. 이게 예. 딱 해서 내려놓으면 무기 돼 버리거든요. 밑에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되거든 이게. 요거를 이제 이렇게 은은하게 있잖아. 조리다가 그 넣고 딱 하면은 보리자 청이래거든요. 보리자 열매 청. 예. 아주 이게 굉장할 거예요. 예. 면역성을 강화시키는 데는 그거 만든다고. 하루에 요만한 통 있잖아요. 예. 하나씩만 만들어 하루에. 예. 여기다가 어디도 좀 넣을까 말까 생각 중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어디는 대기자의 대기자 명단에 지금 기다리고 있어. 예. 아까 내면 이만큼 해온다니까. 이거 이제. 이거보다 좋은 뭐 과실들이 어디 있어요? 야간치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들인데. 이제 보리자를 이제 쭉 걸러가지고요. 여기다가 이제 넣습니다. 그래서 졸여가지고 오디를 좀 넣고요. 그리고 이제 조청을 넣어서 마무리를 할 겁니다. 보리자에다가 통으로 넣어서 원래 오디잼을 만드는데 우리는 빵을 안 먹으니까요. 많다. 많아요. 천천히. 천천히 이제 쫄아지는 거예요. 천천히. 없네? 다 사라졌네요. 보니까 지금 이거 탈곡할 때가 됐는데 잠깐만 이거 신선생 예. 이거 우리 그 자연농법으로 한 길이가 다 여물었잖아 쓰러지지도 않고 요번에 탈곡을 한번 보겠습니다 응. 어떻게 됐는지 아이고 됐어요 이쪽으로 하면 되겠 아유, 됐어요, 됐어. 비 안 맞아야 돼. 비 맞으면 쓰러지면은, 예. 우리 곤란해지니까. 요거는 지금, 아이고. 파란. 그래도 이게 말르면 되는 거예요, 말르면. 말르면. 응. 이거를 길이가 한번 쓰러뜨려가지고, 이거 막 세운다고 고생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게 지금 세고 저 뒤에까지 안 가보시라. 이게 많이 그 되면 기계를 써야 되나. 이거는 안 돼. 그걸로 해가지고. 그 기계를 쓸까요? 기계를 쓰는 게 낫겠네. 어제 양이 조금 같으면 우리가 그렇게 말라가지고요. 양이 뭐, 보통 양이 아니야. 기계를 안 하고 이 나수를 벨라 그랬는데 기계를 쓰라고 지금 써야 될 상황이네. 기계까지 다 나왔는데. 넣어놨다. 날씨 좋은 날 쫙 있잖아요. 내일 한번 전화를 그분. 지금 오늘 전화해야지 할 거면. 예. 아니 기계를 안 쓰고 외쪽에 돌려야 했는데 이게 800평이라 이 기계를 써야겠네 아무래도 예, 맞네 기계를 써야 되겠네 돈이 들더라도 예, 뭐 4-50만원 주더라도 그게 낫죠 우리한테 작년에도 이런 상태 때 추수했지. 예, 이거보다 예. 딱 이때 바로 딱 그거 했죠. 예. 예 이거보다 예. 저기 팔할 때는 안 되고요. 예. 이렇게 익어야 되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예. 아, 여기 하동의 농업기술센터에 왔습니다. 어. 지금 이제 기리를 추수해야 돼 가지고요. 어. 이제
그 길이 되는 기계에 좀 물어보려고요. 쉽지 않죠. 지금 예. 구하기가. 예. 안 해줘요. 예. 빨리 알아봅시다, 우리. 시간이 없어요. 예. 내일 우리가 해야 된다니까, 장마 오기 전에. 예. 선점을 해야 된다고. 예. 전에 했던 거를 지금 신선생님이랑 같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길이를 심어 놓고, 요번에는 쓰러지질 않았잖아. 쓰러지기 전에 베는 게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일이라니까. 지금. 예, 그렇죠. 예, 갑시다. 어쨌든. 예. 아니, 난 지금 보리장 한 수 긁다 왔는데, 뭐 하고 앉아 있어요, 지금? 고요하게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잘하셨어요. 명상을 하니까 뭐 내 마음에 대한 이제 주시하기 마음 챙김이라고 말하는 주시하기를 강해졌어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원인들 여러 가지를 이제 바라보고 있죠. 몇 킬로지? 한 1킬로는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어디 넣어서 이렇게 지금 이게 지금 12시간 구운 게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직 조청이 다 안 됐습니다. 선이 완성됐어요? 보리자 한 1kg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그 뭐야 오디 하고 해서 들어간 건데 이제 완성됐거든요. 여기다 통에다가 담아가지고 이거 맛이 어떤지 알아요? 이게 빵 사이에 꿀로 넣어서 뭐 꿀처럼 잼처럼 드셔도 되고요. 이거 뭐 여름에 이게 설탕이고 뭐 일체 안 들어간 거거든요.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 오늘은 장마비가 지금 시작됐는데 잠깐 비 오고 소강 상태일 때 이제 우리 이제 식량을 좀 이렇게 좀 모아놨다가 3일 뒤부터 단식 들어가니까 단식 후에 요번에는 그 10일간 단식 기간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요. 따주지 않으면 옆에 애들 블루베리들이 못 크니까 따줘야 되거든요. 새들도 따먹고 나도 따고 잘 나눠먹고 있습니다. 요번에는 양이 많아가지고 아무래도 요번에 비 잠깐 그치면은 길이를 기계를 해가지고요. 길이가 조금 양이 작을 줄 알고 나수를 별라 그랬는데 길이가 거의 뭐 900평에 한 그 전체가 한 70% 80% 정도 길이가 발화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기계로 해가지고 이제 예, 기 수확을 할 겁니다. 그만 따고 그만 하려고요. 그리고 지가 열매가 많이 열리잖아. 그럼 지 스스로 살짝 되면 뚝 떨어져 버려. 그러니까 지 스스로 버리는 거야. 지 열매를. 뭐 너무 이게 중간에 이렇게 그런 걸 꽃눈 같은 걸 안 따주니까 자기들끼리 내가 스스로 손을 살짝 댔는데 자기들이 떨어뜨리는 거지. 그럼 내가 어떡하겠어요. 스스로 자살한 건데. 예, 열매도 자살한다니까요. 사람이 손을 안 대면요. 스스로 자살해요. 사과나 배 같은 건 다 꽃눈 한두 개 남겨놓고 다 따잖아요.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자연으로 놔두는 과실들은 이제 그런 이제 스스로 죽이는 거지. 은행도 보면은 은행도 태풍 그럴 때 있잖아요. 가지를 자기가 잘라내더라고. 너무 많이 달린 가지는. 들어가겠습니다. 또
이렇게 안개가 짙은데 다시 비가 오려고 그러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비가 그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비가 또 다시 많이 왔을 건데. 보고 계셨어요? 아, 대나무 좀 잘랐습니다. 대나무 이거? 예. 뭐야? 좋은 거 사다 준 거 이거 말하는 거라? 예. 왜 이렇게 짧게 짧게 잘라버렸어? 아, 불떼기 좋더라니. 힘들 건데, 이렇게 짧게 자르면은. 반만 잘라도 될 긴데. 예. 이거 말려가지고 옮겨야지. 예. 비가 지금 멈췄는데, 예. 장마가, 어떻게, 비가 좀 그칠라나? 예, 그렇지. 코가 왜 이래요? 한 대 맞았어요. 아니. 대나무로 한 대 맞았어. 여름에 힘들겠는데, 마스크 쓰면은, 그죠? 예. 비가 그쳐야 우리 길이를 수확을 할 건데. 예. 그죠? 아니. 응? 알겠어. 그만해요. 아, 어쩌지? 아, 길이 추수해야 되는데. 이틀째 지금 비가 오네. 어떡하냐. 밤새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큰일 났네. 아유, 언제 그칠라나, 이 비가? 아, 신선생. 예. 네. 어쩌지? 아, 비가 많이 오는데, 오늘 중으로 거친다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아유, 이 길이가, 이게 지금 이틀째 지금 비가 오잖아요. 예. 남부지방 장마라는데. 예. 아, 우리 그 길이 그 어쩌지? 기계로 할까? 아니면 우리가 낫으로 벼버릴까? 한번 또 상황 봐가면서요. 이렇게 다 결정이 하죠. 쓰러지진 않았겠지. 예. 그러니까 예. 지금 또 빌어. 예. 쓰러지지 말라고. 예. 지가 알아서 잘 안 쓰러지겠지. 너무 믿는 거 아니에요? 뭐 믿어야지. 길이를 믿을 수밖에 없죠. 비그치면 이제 한번 가봐야지. 예. 뭐 자연 농부로 했기 때문에 아마 튼튼할 겁니다. 확신하는 거예요? 예. 바람이 불어도 웬만큼 잘 안 쓰러지거든요. 태풍이 네. 와도. 그래서 뭐 신선생님 지금까지 했던 말 중에 틀린 말은 없었으니까. 예. 믿어야지 뭐. 예. 그래. 뭐 하려고 지금 그러고 앉아 있어요? 기숙. 아, 이제 뭐 공부하려고요. 아침에. 예. 네. 예. 아, 그래? 이게 비가 예사롭지가 않은데. 예. 아무래도 집중호우 같은데요.